초당서 원수업날인데요. 오늘 점심은 야외에서 먹을 겁니다. 연못에는 지금 물고기들이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와. 어제는 비가 오더니 햇살이 짱짱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네요. 한 장으로 돼? 옥수수도 불쑤시개가 되네. 야외 식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야외 식탁.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 그리고 간장게장, 상추, 고추장 불고기. 간장게장 누워? 내가 많이 올려놓은 토마토.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너희도 이쪽으로 와. 그쪽으로 가지 마. 여 네, 고기 있는데 저까지 들고 와. 산다고. 네. 이거 어떻게? 저까지 들고 와서. 이거 나도 그냥 가서 집어보면 되겠다. 각자 저까지 가져와. 파프리팡. 나무절 가지고 오겠나봐. 어? 나무절. 그렇지. 아 아무거나 돼. 뭐 나무절이고 지랄이고. 거기서 그게 지어 리을이 왜 나옵니까? 그치? 그런 거 딱 하고 일로 와. 오늘 추가 누구예요? 네네네. 추가 삼겹? 고추장 삼겹살. 여기까지 갖고 오세요. 식혜를 하나 다 가져올까? 여기까지 가고 여기 달래. 이게 큰다고. 담으면 못 먹어. 다 가져와. 네 집게로. 집게로 집어먹게. 자 젓가락 들어. 자, 오늘 젓가락 안 돼. 집게로 가져와. 삼겹살. 와. 이거 절이길 잘 절했겠다, 야. 예? 어제 밤에 해놔가지고. 밤에? 양념을. 우와. 맛있게 생겼다. 선생님도요.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맛있게 생겼다. 우와. 물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좋아. 선생님, 찌개 더 가져올까요? 더 가져와. 누들 하나씩 들고 해. 야채는 타겠다. 아니? 야채는 고기는 뭐 막 해지망이나 익은 다음에 돌려. 자꾸 올리면 익지도 않아요. 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돌려야지. 뜨겁지. 자, 지금 살살 펴서 집에 있어. 얘는 먹으면 얘는 엄마 할 때 우리 이제 영상 찍고 와. 지금 아니 지금 기다려야죠. 뭐 그게 그 금방 빨리 익나요? 야 그 불 하지 마세요. 아이 살짝 금제시. 안 돼. 이거 저거 연 날려서 안 돼요. 연기 저거 제 가래가만 날려. 안 돼. 저거 저 맞아. 맡아줘. 이거 제 날려서 안 돼. 이거 떼고서 해야지. 석쇠 따로 떼야 돼.
불 고추장 생각해요? 쉬할 것 같아. 안돼. 열면 드셔봐. 아, 누들은 우도 먹는 주제에 뭐 짜증을 내려나? 예? 아니 누가 짜증을 내요? 아니나? 아니거든요. 이제 짜증 나네 진짜. 그러니까 기껏 열심히 했더니. 많이 좋아? 네. 얘도 꼬 먹자. 이거 먹어봐. 맛있는데? 꼬 먹으면 다 부탁드려. 반 빼먹고. 먹어, 지금. 그다음 안 되죠. 비밀 먹으면 된다고? 응. 가자. 응. 이게 뭐 큰 왕건이다. 약재도 박자 먹어. 오늘도 날씨는 엄청 덥네, 그죠? 껍데기만 있지 뭐 알이 없어. 알 안에 있어. 속이 없어. 속에 알 가지. 긁어내야 돼 먼저. 그러니까 알배기다. 긁어내야 돼 먼저. 넣어도. 안 좋아하시나 보다. 아, 그 정말 양념게장을 안 좋아해. 참을 넣어봤네. 쌀뜨물이랑 참외하고 맛있어. 안가랑 먹고 이것도 안가. 이것도 안가. 괜찮지? 약간의 비린내. 약간. 이거 안 날 수가 없어. 양념게장은 안 나는. 이 정도면 안 나는 거 같아. 나도 엄청 예민한데. 이 정도면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먹는 사람이 난다. 그러니까. 네? 예민해서 그렇지. 쇠똥 먹어보자. 쇠똥. 먹어봤다. 쑥도 쑥없으면 쇠똥 먹으면 쑥어. 이거 뭐 장도 안 갖고 뭘 쑥똥 어떻게 먹어. 일단 기잡아줘. 아, 그냥 이거 해서 먹으면 일단 기잡아줘. 얘가 제대로 만나네. 응? 그치.
저기 가면 여수 가면 이런 꽃길 아니고 있잖아. 그 무슨 길하더라. 아래다가다 씹어 먹어. 약해. 안 딱딱해. 이거 좀 먹어요. 저 가져와. 가져와. 신선해. 응. 이거 와. 이거 3만 원 썼나? 아이고. 야. 야. 벌써 나서 오늘. 저 카메라 가르마. 맛있겠다. 직화구이라. 직화구이? 직화구이. 밥을 더 가져와야 되겠다. 아우, 배고파. 밥을 뭘 더 가져와. 밥 더 먹으라고. 고기 먹으면 되지, 언니, 고기. 아, 이거 자꾸 들어가, 야. 예? 야, 나 이거. 됐어. 아니에요. 야, 이거. 모자라요. 야. 이거 좀 덜 구워진 것 같은데, 선생님. 어, 다 구워졌어. 다 구워져. 불 끼면 가면 못 옮겨. 어, 다 구워져야 돼. 다 구워졌어, 그러니까. 뭐, 마. 맛있다. 불기만 가면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네, 선생님 드시니까 좋네. 부드럽네, 그죠? 오세요. 홍콩이 따뜻해야 돼. 홍콩 이거 들고 와. 불 빚어줄게. 여기요. 아, 이따 어떻게 해. 찍어요, 오빠. 어? 1분짜리. 세워서. 안 먹을래? 직화잖아, 직화. 직화구이가? 직화구이. 야, 너 여기에 살이 많은 거야. 저걸 먹어야지. 개딱지 개발해. 저걸 먹는 거지. 늘었어? 선생님 드세요. 야, 또 너희들한테는 단기 어떻나? 바람불이. 달아. 다르지? 네. 그러면 다음에 뭘 넣어야 안 되나? 고추장이 달아? 그 양념을 조금 덜 넣고. 섞어야죠. 양념을 별로 안 넣고. 밥만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간장하고 따로. 간장부터 따로 해서 섞어야죠. 간장 뒤가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따로 넣어야 된다고. 그 간장을 다 넣었더니. 그냥. 시중 파는 거 다 넣으셨잖아요. 조금 넣었어. 배를 안 넣어. 시중에 파는 건 달아요. 배를 안 넣었어야 돼. 아니야. 그거 아니고 양파를 끼워 달아. 양파도 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파는 덜해. 양파 말고. 양파는 그냥 이래 쓰거나 이제.
그것도 먹어. 근데 맛은 되게 좋은데. 어. 그냥 맛있다고 그냥 드세요. 거기서 뭐. 아, 맛있는데 조금만. 이건 끝나고 나서 품평해야지. 아니 다르면 다음에 할 적에. 이렇게 품평하면 안 되지. 어, 다음에 할 적에 뭐를 빼야만 안 들다냐. 난 여기다 그래도 매실 넣으려고 했지. 매실 넣으면 더 달자. 매실 넣으면 더 달지. 그러니까. 매실은 다 어디서 배우셔가. 있는데 여기 옆에 있었거든. 이거 다 벌겋게 하자면 어떻게 하나? 고춧가루랑 고춧가루, 고추장 섞어서. 더 벌겋게. 네. 더 벌겋게 돼. 이 고기에 이건지 아니건지가 안 보여야 돼. 그러면 다 생굴 생굴을 먹는 거죠. 그냥 가. 거다가 날이 흐리할 적에 먹잖아. 그 밤에. 니네 밥인 걸 니 밥을 내. 이거 봐봐. 밥 더 가져올까? 조금 남았는데. 먹을게. 야, 얼른 먹어 이거. 야, 되게 맛있다 진짜. 야. 아이고, 나 이렇게 맛있는 건 또 세상에. 근데 조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맛있다 그냥 그만 거기까지만. 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삼겹살이잖아. 이게 살이 안 보여야 돼. 빨개가지고. 그래 이건지 아니건지 모르잖아. 막 좀 먹는 거야 그냥. 불금물이 하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그렇게. 돼지고기는 덜 익으면 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 살아요. 내도 전부 다 또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있어. 이건 한 그릇에 17,000원짜리 최고의 돼지고기예요. 뭐 뒷다리살 5,000원짜리 이게 아니야. 이런 건 뒷다리살에도 맛있어요. 양념만 잘해 놓으면. 그럼 다음에 뒷다리살로 하죠. 원래 고추장 그러니까. 불고기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불고기는. 뒷다리살은 5만원이면 될걸? 자, 저 5,000원. 예. 앞다리살. 앞다리살로 해야 돼. 앞다리살이야? 네, 뒷다리 맛 없어. 앞다리가. 앞다리살 기존에 그냥 고추장. 고추장이 벌겋게 그냥 무쳐가지고 그럼 숯불에 꼬는 게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양념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고추장에다가 미원이라는 뭐 이것저것 몇 가지 다마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겉절임을 했는데 이게 속절임이 된 거예요. 하룻밤 잤잖아. 원래 하룻밤 잘 재워야 돼요. 불고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까서 소피지가지고 고추장좀 많이 비치가지고 마늘 찌고 그래갖고 쏙 빨라가지고 그냥 막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쇠파리도 맛있다고 또 차네. 그게 어. 다 맛있어. 여기다 담아야 되겠다. 건네져서 먹으니까 시원해. 이게 한 장 편 거나 이거? 네. 네. 한참 비니까 딱 좋네. 맵다. 얼른 먹어. 그 왜 건드려? 아니 네 것도 아닌 걸 왜 건드려나 그걸. 왜 꺼나 그걸. 선생님 그냥 몰랐나 봐. 아, 20분에 30분을 내가 지금 보고 앉아있는데 그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나서